오감을 자극하고 마음까지 확 사로잡았다는 그 특별한 맛, 바로 이 돼지고기입니다. 야, 지글지글. 그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인데요. 적당한 두께로, 예, 바짝 익혀서 먹는 그 맛. 이곳에서는 소고기의 육즙이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야,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외침.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함까지 머금고 있다는 고기 맛. 어떻게 먹든 그 특별한 고기 맛에 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여러 종류로 드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지요.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너무 맛있어서 울고 있잖아요. 네. 예,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입안에서 도실도실하고 또 이렇게 담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좋아요. 네, 이 특별한 맛을 내는 사장님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분은 사장님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이 없으세요. 웃기만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죠? 서울서 오셨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PD님 오신다고 표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너무 자상하고 속정 깊은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답게 입이 꽤나 무거운 사장님. 아, 예. 잘생기셨어요, 참. 좀 말 시켜보세요. 네? 말 좀 시켜보세요.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원래 바쁘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예. 속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계속 강조하시죠. 자,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부드럽다는 사장님의 가게. 그런데 손님들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손에 손마다 뭔가를 가져가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뭔가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다름 아닌 고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접 가져오나요? 아, 주문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갖다 먹습니다, 여기는. 네, 이곳은 식당 안에 정육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식육 식당. 여기서는 손님이 주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하는 고기를 직접 가져와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아예 일어날 것 없이 제 집처럼 편안하게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돼지고기의 가격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아, 이 다 낸다며. 제가 쏘는 거예요? 아니, 딴 데 비해서 가격이 반값밖에 안 돼요. 소심해요. 많이 먹어도 돈이랑 만나요, 일단은. 안 나와요? 예, 돈이랑 만나요. 소심하고. 얼마인데? 이게 한 판에 지금 올랐는데 지금 7,000원이거든요. 네, 7,000원. 놀라셨죠? 요즘 같은 때 참으로 착한 가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테이블마다 눈이 놀라운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전자가 너무 올려야죠. 천장? 전자까지 한번 나와야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전장까지 모여야지, 전장까지. 이 도마 위에 그득히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손님께서 갖고 오는 거라 모르겠어. 그람수가 아마 200g 더 될걸요? 삼겹은 200g 조금 넘어요. 조금 넘고 다른 거는 한 250g에서 300g 사이고.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우선 도마 무게가 320g. 자, 이 나무 도마에 보통처럼 고기를 썰어 올리니 도마 무게를 뺀 고기 무게가 280g. 200g이 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자, 눈대중, 손대중으로 고기를 담다 보니까 고기 무게가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제 바쁘면 고기가 두꺼워, 두꺼워집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쁘면 막 썰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져요. 네. 양이 자꾸 많아집니다. 아, 어디가 모르겠어요? 사장님, 어디가 많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많아 보이는 거 고르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 예. 딴 거 없습니다. 많은 게 최고입니다. 네? 한우로만 예, 계산합니다. 사장님의 넘치는 인심에 손님들 손이 바빠지죠. 와, 하나도 없나 봐. 고기 해판 들어가더라고. 바쁠 때는 종류대로 다 썰어서 팔지는 못합니다. 지금 썰어놓은 대로 손님이 가져가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사장님을 저희가 따라가 봤는데요. 어디 가시는 걸까요? 도축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게들이 돼.